자 그래 추가하자. 추가 포크 그래서 회원 정보 수정 뭐 이거 나쁘지 않아. 이것도 타이틀 근데 이 타이틀은 몇 배 주면 아, 좋았어. 그럼 또 하나. 얘가 왜 있어야 될까? 회원 수정 페이지잖아. 그치? 네. 회원 수정 페이지인데, 이걸 뭐 여러 개 넣을 것도 아니고. 아니면 너무 카드에 막 딱 붙어서 그런가? 아니 근데 이건 요걸 여기다 주면 되잖아. 여기다가 그럼 얘 없어 된단 말이야. 그래도 돼. 필요하면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여백층을 따로 만드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. 아니면 원래 플렉스였을 때 있던 건가요? 글쎄 패딩 버텀이지.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딱 붙어 있을 거야 지금. 이렇게 그러면은 좋아 만들자. 카드 타이틀 어때? 아, 여기다 뭐 하지? 회원 정보 수정 이렇게 하자. 그 다음에 카드 타이틀 이거 어떻게 하지? 너무 어두운 건 별로야. 센터가 맞는 것 같긴 하지. 네. 패딩은 높이로 할까? 슬로트 플레이 그리드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될라나? 되네. 돼.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은 백그라운드 한번 칠해볼게. 어? 나오는구만. 그치? 다음에 뭐 해야 되냐?
이렇게 할까? CTN 백.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렇게 해줄까? 자유롭게 사용자가 원하는 거 넣으면 되잖아.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 정도만 할까? 높이를 40 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? 뭔지 알지 이거? 네. 어. 나중에 여기 넓어지면은 알아서 이것도 자동 내려간다고. 여기다 A 넣고 여기는 HRF 이렇게 하면 돼.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바로 쓸 수 있어. 이렇게. 그다음에 아니면 그것도 돌뱅이 클릭하고 히스토리백. 아 뷰면 그렇게 해야지. 뭐야 이거? 해서 나쁘지 않은데 색을 정해야 되는데 색이 그렇게 눈이 아프거나 너무 검은색이 눈이 아프잖아. 그렇지? 대비가 너무 심해서 잘 보이지 정도로